엄마 진짜? 진짜 뭐? 엄마 말대로 하다가 요렇게 그럼 된 거 아니여? 팔 베고 자라고 했다고? 그럼 네 머리도 나가 자르라고 했냐? 아 부서방이 네 머리 때문에 화났지 팔 때문에 화났어? 어쨌든 발단은 그래요 다 내 탓이다 요리소 딸년들은 다 소용없단 게 엄마 딸 아니여? 시끄러웠냐나? 뭐던가? 이? 뭐 모르냐? 엄마 됐다고 짐 싸. 나가 남편이 없냐, 집이 없냐, 아들이 없냐, 며느리가 없냐? 뭔 남편 타령, 아들 타령이여. 나 갈 텐께 잘 있어. 아유. 와. 나 혼자 어찌라고? 어찌 혼자요? 형아, 어찌라고? 똑똑한 애미가 잘 키우면 되자네. 엄마! 엄마! 아, 나가 못 살아! 엄마! 뭐야? 어머, 김밥 아냐? 새아줌마 음식 솜씨 좋은가 보지? 내가 만들었어. 너 이런 것도 만들 줄 알아? 하면 하지. 너 김밥 좋아하잖아. 나 때문에 일부러? 같이 먹으려고. 와, 감동이다. 너네 국 있어? 국 없어도 돼. 우유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 너 놀랄 일 있어. 뭐? 우리 동 경비 아저씨. 응. 경비 아저씨 뭐? 정말? 할머니, 며느님하고 싸우신 거죠? 며느리 같으면 그러려니 하재라. 그럼요. 딸이 서운하게 하자네라. 왜? 아주 작은 때도 한번 탄 것 같은데 내가 어딜 봐서 할매를 보여? 삼촌 고민이겠다. 내가 시어머니라도 아빠 무시하고 옥신각신한 사람이랑 결혼하긴 좀 그렇지. 그래서 답답해. 삼촌이 사과할 각오는 돼 있으시대? 그럼. 경비 아저씨 인상이 좀 만만치 않던데. 고집 있어 보이시지? 어. 삼촌은 꼭 시어머니 마음에 들어하고. 엄마! 갔다 올게! 어! 벌써 가? 그쪽에 막히잖아. 밥값 네가 내. 그럼. 알아서 필요한 부분 녹음해. 응. 언니 폰도 꺼내놔. 응.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침에 버섯이랑은 왜 두고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고생하면서 갖다 둘 필요가 없어. 그거 돌려주는 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이 금녀랑 미녀랑 또 영화국 근걸 간 거야? 몰라요. 아니 딸 자식들 어디 가는지도 몰라? 열몇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일일이 체크하고 내보내? 무서운 세상 아니야. 무서운 세상이라도 어떤 남자들이 걔들 건드려?
하긴. 성종 사장은 어떻게든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말도 안 섞으려고 하세요. 아저씨가 보시기에 성종 사장 어때요,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렇죠. 그 좀 장난기가 있다고 그럴까? 왜 결혼 안 한 사람들 애 같은 면 있잖아. 특히 남자들. 네. 내가 볼 땐 둘 다 똑같아. 아버지도 한술 더듬더 떴지? 아니 손바닥에 혼자 소리나? 마주쳐야 소리 나잖아. 성종 사장이 치명적으로 결례한 건 혹시 없고요? 애초에 그 발단이. 그 스쿠알랜드 나랑 똑같이 줬다고 생각해서. 아 근데 그거 좀 먹고 뭐 바지에 좀 묻었다고 그냥 턱을 덜덜 떨면서 돌려주고. 아이 그 준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게요. 야 아버진 성질 좀 죽여야 돼. 너무 팔팔해. 아저씨가 조언 좀 해주세요. 아 여러 번 얘기했지. 근데 안 들어. 우리가 오늘 불쌍한 기러기 아빠한테 너무 비싼 새길밥을 얻어 먹었어. 2,000원 내가 살게. 아, 고맙습니다. 저는 잔뜩 마시고 취해도 돼요? 아니요. 오, 야, 오, 오, 쭉, 쭉, 쭉. 앉지 말고 일어선 김에 노래 한 곡 해. 오케이, 오케이. 너 저 뽕필 말고 거 있잖아. 그래, 그 저 제대로 좀 해봐. 나.
이제 어떻게 시향이한테 문자 보내봐. 늦나? 힘들었네.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아, 부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친구. 아, 한 잔만 더 하세요. 그래서 부검사가 그 수석님 내려드릴 거지, 어? 네. 난 친구가 있어요. 네가 욕심낼만 하다. 사람이 들어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저녁은요. 먹었어. 장모님은? 내려가셨어요. 왜? 나가 몇 마디 했더만. 뭐라고 했길래?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꺼라. 언니? 접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아버님 들어오셨죠? 네. 잠깐 인사 좀 드리고 가려고요. 언니 들어왔어요? 아니요. 저 왔습니다, 아버님. 누가 문 열어줬냐? 제가요. 왜? 수건 널다가 언니인 줄 알고. 꽃이 이쁘길래 사왔습니다, 아버님. 야, 어제 갖고 온 거 내가 줘.
얼른! 내가 다 포장 뜯었어요. 하여튼 극성도. 아버님, 입고 보시면서 마음 좀 푸세요. 아, 풀고 자시고 갈 것 없으니 마음대로 남의 집 드나들지 마세요. 이젠 어떤 일에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따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퇴근 아니라고. 제가 아버님하고만 좀 그렇지. 그 아버님 소리 좀 빼라니까. 뺄 테니까요. 저랑 차분히 앉아서 말씀 좀 나누세요. 아, 얼른 가요. 아, 아빠. 알겠습니다. 쉬세요, 그럼. 니들 한 번만 더 문 열어주기만 해. 제가 매일 들려서 퇴근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백날 와봐야 소용없어. 냉수 먹고 속 차려요. 아버님, 좋은 꿈 꾸십시오.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님도요. 조심히 가요. 예. 돌리더라. 가세요. 네. 야, 소금불에 재수 없어. 아, 그건 왜 들고 들어와? 꽃이 무슨 죄 있어, 아빠? 아, 맞지, 저 유들유들한 거. 유들유들한 게 아니라 착하고 정성인 거지. 지금 시양이랑 결혼하려고 쇼 부리고 있는 거야. 지놈이 언제부터 나한테 아버님 아버님이야. 아이고, 변죽도 좋아. 아빠, 경선 아저씨 성종 사장에 대해 뭐래? 아빠랑 옥신각신하는 거 봤을 거 아니야. 봤지. 그 아저씨도 싸가지 없대? 아, 그럼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아. 당신이나 니들은 그 친구 진물을 안 겪어봐서 모르는 거고. 아빠 왜 그래? 뭘 왜 그래? 오늘 우리가 경부선 아저씨 만났어. 아저씨 사람 괜찮다던데 아빠도 원인 제공을 한 게 있다며. 아니, 그러니까 니들 다 떠본 거야? 떠본 게 아니라 아빠 과장법 심하잖아. 우리도 좀 정확히 알 필요 있고. 이 애비 말은 못 믿고 경부선 말은 믿을 수 있고. 중요한 문제잖아. 제3자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럼. 아빠 무조건 사람 나쁘게 각색해서 얘기하는 건 죄야. 아, 죄는 내가 받을게. 설국 애비. 어떤 일이 있어도 네 언니랑 결혼 안 시켜. 설국이 애비라니? 그놈이 키우는 개가 설국이야. 아빠가 밉다고 감정적으로. 저놈한테 당한 거. 내가 잊을 줄 알아? 설국이 아빠가 100% 다 잘못한 거 아니잖아. 스쿼렌도 경부선 아저씨랑 다 똑같이 나눠줬는데 아빠 엉덩. 큰언니? 설국이 같은 놈. 사람이 돈이 다가 아니야. 든데미가 중요한 거지. 언니 술 많이 마셨나 보다. 아빠 안 주무세요? 응, 자려고 했는데 재수 없는 놈이 와서 잠 다 달아나갔어. 너한테 설국 애비 전화 안 했디? 아니요. 아빠, 언니 힘들어 보여. 그래. 어서 쉬고 자. 응? 언니 꿀물 좀 다 줘라. 아니, 됐어요. 자네. 뽀뽀하고 걸렸더니. 또 올라가서 잔다고? 어. 저 그냥 러닝하고 반바지 줘. 잘 자. 나 무서운데. 뭐가 무서워? 바로 위층에 있구만.
영아 아빠. 왜? 왜 울어? 장모님 보고 싶어, 그새? 아니요. 그럼. 속상해서. 속상하지 말고 엄마한테 전화해, 잘못했다고. 걸어줘? 엄마보다도 오빠 때문에. 아니, 내가 뭘? 안 올라가면 안 된가? 자기 머리 치렁치렁 길어지면 안 붙잡아도 여기서 잘게. 자기 옆에서. 치렁치렁 길면 될 거 아니야. 야, 뭐야? 야, 빨리 벗어! 머스망아 때문에 찌렁찌렁 긴 머리가 좋대매. 차라리 머스망아나. 와, 벗어 얼른! 아, 안 올라간다고. 알았어. 야, 오늘 어디서 구했냐? 거긴 왜 가? 올라가지 말라며. 여기서 자려고. 왜 이러니? 내가 잘못했어. 뭘? 머리 잘라본 거 허락 없이. 아니야, 얘. 여자들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에 풀고 싶다며. 다음부터 안 그렇게. 정말? 여자. 골 타고 남자가 골프 타고 집 나가고.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니? 본인은 몰라. 이 머리가 얼마나 매력 없는지. 야한 생각 많이 하면 머리 잘 자란다는데. 왜? 저기 생각보다 실천을 하면 더 빨리 자라겠네? 그치? 뭘? 에휴, 울지 마. 울지 마. 되게 잘 도착하셨나요? 마음은 아직 도착 안 했어. 내 마음 부검사가 붙잡고 있잖아. 이거 들어봐. 뭔데? 조금 장난기가 있다고 할까? 아, 왜 결혼 안 한 사람들 애 같은 면 있잖아. 특히 남자들. 경부선 아저씨야? 내가 볼 땐 둘이 똑같아. 아버지도 한술 더 뜨면 더 떴지? 아, 손바닥이 혼자 소리나 마주쳐야 소리나지. 성종 사장이 치명적으로 결례한 건 혹시 없고요? 애초에 발단은 그 성종 사장 개가 화단에 응가를 했거든. 아, 사실 뭐 화단 흙에다가 한 거니까 거름도 되고 눈에도 안 띄고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아버지가 치우라고 했어. 아, 그러니까 성종 사장이 아, 지금 아침이라 바쁘니까 수고비 드린다고 좀 치워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버지 자존심을 건드린 거야. 아,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삐딱하게 바쁘면 혼자 뭐 뛰지 말이야. 왜 꼭 개랑 같이 뛰냐고. 됐어. 맞아, 들어.
어머니 국 싱겁지 않으세요? 슴슴한 게 나. 시간 안 오는 거 보니까는 영아님이랑 화해했나? 그런가 보죠. 희란 아주 처세를 잘하고 있는 거야. 마누라 한 번씩 잡았다 놨다. 어머님이 다 코치하셔서 그렇죠 뭐. 내가 뭐 하나에서 열까지 코치해? 방향 제시만 하는 거지. 기록 볼 거 있으면 갖고 들어오고 사무실에서 일하지 마. 피곤해. 어? 네.